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코리아 맞춰서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통 이 방송에서는 창업하거나 창업해서 이렇게 성장한 이런 기업만 소개해 주셨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새로운 변신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런 기업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니꺼 보커의 이신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니꺼 보커 저도 이렇게 보통 얼굴에 화장품을 잘 안 바릅니다는 예. 이름을 그 많이 들었는데 일단 예, 예. 시청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는 예.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니꺼 보커는 국민들께 잘 아시는 30년 된 스포츠 패션 브랜드입니다. 아웃도어와 스포츠 류가 하향세를 타면서 저희 니코보코에서 레저 캠핑 용품 사업을 준비해오던 중에 패션과 뷰티는 하나의 카테고리인 것에 착안하여 니코보코에서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남성화 양품 물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니코보코에서는 남성화 양품 물을 국내 화장품, 국내 남성화 양품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면서 한류를 타고 세계적인 남성화 양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린이 화장품과 레저 캠핑 용품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낙 그 니코보코는 아웃도어라든가 운동용 패션이라든가 이런데 국민들한테 인식이 각인이 될 만큼 아주 화려한 기록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몇몇 좀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몇 그 화려한 기억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1980년대를 그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주인공 덕선 역의 해리가 입고 나온 패션이 니코보코의 의상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젊은이들의 대표 패션 브랜드가 니코보코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는 패션이 정장 패션과 스포츠 패션으로 나뉘었는데 정장 패션은 기성세대들의 의상이었고 스포츠 패션은 10대 후반 20대 젊은이들의 패션이었습니다. 단연 그 시대를 대표했던 스포츠 패션 브랜드가 니코보코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이 대표님께서 대표 브랜드다. 예, 예, 예. 보통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한다 하면 이 대표 브랜드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그 제품들, 기업 변신에 그 성공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기업들로 양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예. 운동, 패션 하다가 최근에는 예, 예. 뷰티 산업 쪽으로 이렇게 예, 변신했죠. 어떤 예.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니코보코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패션 브랜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와 같은 네네. 세계적인 해외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국민의 네. 사랑을 받으면서 사업 활성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의 K뷰티가 폭발적인 국내의 성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 네네. 패션과 뷰티는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것을 착안해서 스포츠 패션과 남성화 양품은 서로 카테고리가 참 잘 부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니코보코 브랜드로 충분히 남성화 양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브랜드에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브랜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 컨셉과 철학을 잘 정립해야 되고 네네. 디자인과 제품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통해서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이제 과정, 특히 이제 1년간의 브랜딩 과정과 3년간의 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서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남성화 양품 MUH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사실 화장품 것도 특히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대표적으로 그 레드오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각도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앞으로
남성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뷰티 산업을 초점을 맞췄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닥칠 여러 가지 그 위험상 리스크 요인, 경영 리스크 요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첫째는 사실 그 국내에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특히 백화점을 가면은 여성 화장품 매장에 대부분 남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내의 남성 화장품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해 본 결과 남성 화장품 시장 성장률이 아주 높고 한국이 세계에서 남성 화장품 소비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층들이 기초 화장품 외에 색조 화장품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로서 이렇다 할 대중적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어서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로 빨리 정착을 시키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둘째는 패션 브랜드에서 화장품 사업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했죠. 그러나 패션과 뷰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세계적인 패션 기업들도 대부분 뷰티 사업을 이제 병행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 왔음을 확인하게 됐고 스포츠 패션 브랜드 니코부코가 남성 화장품을 론칭하는 것은 사업 카테고리에 서로 잘 부합됐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네. 셋째는 직접 공장을 하지 않고 OEM 제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MH 무화장품 개발은 처음에 대학 교수님들, 화장품학과 교수님들하고 전문 연구원들과 산학 협력을 통해서 성분과 이런 제품 기술을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에 이제 OEM 제조회사로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와 제휴해서 30회 이상의 바리에이션을 이제 즉 보안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와 디자인 일체의 부자재를 당사에서 이제 생산 발주하고 OEM 제조에서 입고해서 최종 화장품 내용물을 충진하고 포장 완료 후에 당사의 창고로 입고하는 그런 OEM 방식으로 일체의 이제 과정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특허 기술과 상표권은 우리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지만은 충분히 이것을 기회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확신 때문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남성이 뷰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한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남성이 화장품을 쓰는 것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 선입견을 이렇게 해소시켜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부정적 선입견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그 뷰티 산업에 뛰어든 이런 배경이라 할까요? 그런 걸 좀 어떤 계기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청년분들 지금은 40대, 50대 이렇게 한번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예. 그럼 변신을 했다면 대변신을 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여성 화장품은 국내에 유명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남성 화장품은 사실 이제 해외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랩시리즈하고 비오템 외에는 이렇다 할 브랜드가 사실 한국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외 남성 화장품 성장률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에서 요즘은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니코보코가 이제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서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스포츠 패션과 뷰티는 하나의 카테고리다 보니까 충분히 니코보코 브랜드에서 저희들이 이제 브랜딩을 한 MH 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무는 이제 없을 무자를 이제 이제 브랜딩한 건데 멘탈과 환경 부분에서 비움 그리고 깨끗함으로 브랜딩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성 화장품의 성장률이 높고 남자가 화장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남성 화장품을 기능과 품질 디자인 차별화 시킨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남성 화장품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제 니코보코 하면 워낙 그 국민들한테 운동 패션 뭐 이렇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 뷰티 산업을 이렇게 된다면 보통은 새로운 변신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의 그 브랜드 이름을 좀 이렇게 장착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그 관행입니다는 왜 이렇게 새로운 그 남성 뷰티를 이렇게 하면서 니코보코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가시는지 어떤 특이한 그 배경이 있습니까? 아, 이제 사실 니코보코는 네네.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서 30년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의 사업 이제 분야는 앞으로 이제 남성 화장품 분야를 시작을 해서 5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브랜딩하고 3년간 연구 개발해서 이제 화장품이 이제 작년 6월에 론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화장품의 브랜드는 MH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 사회가 이제 멘탈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멘탈 부분도 이제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런 생활의 어떤 급격한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고 환경도 미세먼지가 재난급으로 아주 오염이 심하게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멘탈 부분도 비움이 건강이다. 또 이제 환경 부분도 위에서 없음 깨끗함. 그러므로 해서 무는 비움과 깨끗함을 의미하는 그런 브랜드로 저희가 MH무를 남성화장품 전문 브랜드로 브랜딩을 한 것입니다. 네, 니코보코가 새롭게 변신한 남성력 부디 산업에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성공해가려면 아무래도 글로벌 전략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해서 성공을 빠른 시일에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니코보코의 남성용 그 뷰티 브랜드 이게 글로벌화 이런 계획이라든가 또 세계 속에서 한국 남성 여성 화장품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갖춘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남성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이것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사실 이제 한국에서 남성 화장품은 저희가 개발하기 이제 5년 전 브랜딩하고 네네. 이제 브랜딩 시작해서 3년간 연구 개발해서 작년 6월에 론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네. 개발 초기만 해도 남성 화장품이 사실은 이렇다 할 브랜드가 사실 없었습니다. 네네. 지금도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대중적 브랜드는 이제 해외 브랜드 랩시즈하고 비오템 외에는 네네.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가 사실 이렇다 할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남성 화장품 시장은 그러한 이제 브랜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전문 브랜드가 아직은 그 많지 않은 데다가 특히 남성 화장품의 성장률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남자가 화장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네. 앞으로 그러한 남자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화장하는 시대가 곧 올 걸로 그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는 그렇다 할 브랜드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남성 화장품 시장 현황을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서 앞으로 남성 화장품을 국내에서 제대로 잘 브랜딩을 시켜놓으면 해외 시장까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브랜딩에 대한 기초에서부터 제품 연구 개발 모든 생산 과정에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남성 화장품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최대한 시켜나가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탈모방지 기능성 샴푸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또 기능성 마스크팩이 출시가 되는데요. 네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남녀 공용으로 해서 탈모방지 기능성 샴푸는 홈쇼핑 방송을 들어갑니다. 네네.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는 어린이 화장품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탈모방지 기능성 샴푸라든지 또 기능성 마스크팩이라든지 어린이 화장품 그리고 남성 화장품을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동남아 시장,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에 본격적인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은 니코보코 원 창업 펄세부터 참여하셨던 분이십니까?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제조를 한 20년 했습니다. 약 20년 네네. 했고 정부에서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기술, 저기도 특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특허와 여러 가지 금융의 투자도 많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실 제조가 어려움이 이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그 금융도 기술도 다 옛날 신수종 기술이 전통 기술과 그런 인디 것으로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변화하는 급변하는 미래 시대에 브랜드를 국내외 브랜드를 사랑받는 국내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면은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나 해서 브랜드 사업과 플랫폼 사업 쪽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잘 그쪽에 녹이고 풀어가지고 브랜드와 그 가치를 기반한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잘 성공시켜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어서 이제 브랜드를 저희들이 이제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철학이라든가.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미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런 도덕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어떻게 이제 가정을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근로자를 만들까 하는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께서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니코보코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예, 예, 예.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쪽을 좀 염두에 두시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사실 이제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브랜드 콘셉트를 저희가 비움과 채움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경영 철학도 비움과 채움 나눔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잘 이렇게 고객님과 사회에 이렇게 또 우리가 드림으로 해서 비우게 되면 또 고객님이라든지 또 파트너사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또 채워주십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비우고 채우고 또 나눔 있는 그런 경영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경영 철학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 또는 파트너사, 특히 이제 우리 고객님들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 그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소통과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로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혁신성장 이제 그 오늘 제가 초대를 받아왔습니다만 혁신성장 코리아에 네네.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품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또 마케팅의 혁신이라든지 사실 혁신이 없이는 기업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아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기업은 정말 제품 개발의 혁신과 또 마케팅의 혁신 특히 이제 마케팅도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SNS라고 하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와 네네.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케팅도 그러한 소통의 어떤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게 잘 발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어야 그러한 마케팅 부분에서의 좀 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소통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좀 더 다른 동업 다섯보다 먼저 기술의 혁신을 만들고 이런 혁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성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비우고 채운다. 그다음에 혁신 문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란 무엇인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데요.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이란 말 자체를 이제 풀어본다면 네네. 기존의 생각이나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혁신성장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혁신이 없이는 절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개발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업은 네. 미래가 절대 보장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기업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사실 마케팅에서
돈을 벌어들여야 회사가 그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 광고에서도 고객에게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광고가 감동이 있는 그런 브랜딩이라든지 감동이 네. 있는 홍보 광고가 이루어져야만이 예, 진정으로 고객과 소통에 대해서 네.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한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좀 인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 대표님께서는 이쪽 더더구나 남성 뷰티 산업의 어떤 개발자로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꽃을 피우려면 혁신성장에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좀 어느 쪽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비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선발 개발 업체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의 역할과 함께 빨리 좀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단계의 어떤 혁신 성장을 꽃피우기 위한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기술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대부분의 기술을 미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속에 물론 화장품과 바이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최대한 좀 정부에서 가능하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융합적인 게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실질적으로 아주 하이테크 날러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중소기업의 기술에다가 이제 문화예술 네네. 또 인문학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창의와 감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걸 잘 녹여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기술, 콘텐츠,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잘 녹여줌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제품과 콘텐츠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부가 앞으로 좀 융합적인 네네. 꼭 이제 국제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런 융합적인 소통과 공감 그리고 소비자의 동경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네네. 그런 융합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조속하게 네네. 입안이 되고 입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런 네네. 입안과 입법에 좀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그거를 잘 이렇게 꼭 그렇게 해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죠? 예, 예, 네네. 예.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대표님 지금 부분은 이제 보통 인터뷰가 끝날 때 마지막 절차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약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 있거나 예, 예. 아니면 새롭게 남성 뷰티뿐만 아니라 앞서 나중에 캠핑이라든가 이런 쪽에 레저 문화도 진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향후에 니코부코의 회사 자체의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예, 예, 예.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니코보코에서 남성 화장품 이제 전문 브랜드를 출시를 네.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1년 동안 이제 국내 유명 백화점 또 유명 면세점 또 H&B 스토어와 드락 스토어들 또 대형 비리 편집샵이라든지 예, 거의 이제 한국의 최고의 핵심 유통은 거의 대부분 진입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는 이제 탈모방지 기능성 샴푸를 한 2년여 개발한 이제 기능성 샴푸가 있습니다. 네. 그 탈모방지 기능성 샴푸를 저희들이 이제 홈쇼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네. 또 피부 타입별로 기능성 마스크팩을 저희들이 또 이제 H&B 스토어하고 유명 면세점 쪽으로 본격적으로 출시를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내년 이제 하반기에는 어린이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저희들이 레저 캠핑
용품 사업도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남성 화장품과 어린이 화장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집중하면서 레저 캠핑 사업을 이제 잘 활성화시켜서 뷰리와 레저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 앞으로 이제 국내외 경쟁력을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2022년에는 저희가 이제 상장을 통해서 보다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이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꼭 계획 건대로 좀 성공하셔서 한국 경제 발전에 좀 꼭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임직원,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니코 부페 이신환 대표님과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대체로 보면 초기에 아웃도어에서 지금 남성용 뷰티로 앞으로 레저 관련된 아무래도 한국경제의 1인당 GDP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의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그 주력 업종들을 지금 하시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이 이렇게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세계적 그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런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표님께서 지금 인터뷰 30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런 것을 국민 입장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코보코가 새로운 분야를 진출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국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니코보코라는 이러한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국민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업이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이 대표할수록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이 늘 관심 있게 이 기업을 지켜보시는 것이 방송 30분을 마치는 진행자로서의 마지막 당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